자, 이어서 건축법을 좀 추가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을 좀 보겠습니다. 515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51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넘어서 보면 3번, 4번, 5번까지가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할수 있는 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체크해서 눈으로 좀 찍어 놓으시고요. 다음에 심화 과정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코스에서는 517페이지, 가로 4번은 꼭 알았어요. 가로 4번. 건축 신고의 의제와 효력 상실해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건축 신고를 했다. 저기 끝에 봐봐요.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1년 이내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건축하는 2년이었죠. 공장은 3년 있습니다만은 신고 대상 규모가 적으니까 1년 줍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거꼭 알아주시고, 다만 건축주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1년을 보면서 착수 기한을 연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연장했다 떠넘치고 건축 허가권도 연장은 1년 이내 보면서만 가능하고 신고권도 연장은 1년 이내 보면서만 가능하다. 이걸 꼭 알아주십시오. 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세요. 어디로 보냐? 526페이지. 526페이지 보면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 2번, 네, 동그라미 1번. 이 건축공사를 하게 되는 건축주 있죠. 아까 건축을 받았다고 하면 원칙 2년, 공장은 3년. 신고증 나왔다. 건축신고 대상에서. 그러면 1년에 공사 착수라고 했죠. 신고권은 그렇지 않으면 신고 효력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허가권은 건축을 취소시켜버려라.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건축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현장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 건축주에게 그런 현장에 대한 장기간 방치를 할 우려가 있다. 그럴 땐 미리 착공 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에게 안정할 예측금을 예측해서 만약 네가 스스로 바로 그 미관 조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대신 할 테니까 돈을 먼저 걸고 공사를 들어가도록 신고를 수리하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걸 안정할 예측금 제도라는데, 이때 안정할 예측금을 예측할 때그 대상은 공사 규모가 얼마일 때 예측하고 예측 규모는 얼마까지만 가는가 그 수치를 꼭 봐두셔야 돼요. 1번 나왔죠.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에 대해서 바로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예측해야 할때 금액은 건축공사의 1%다. 이 수치를 꼭 눈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쭉 넘어가시면 535페이지가 나옵니다. 535페이지 사용승인이 중요한데요. 사용승인.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아서 공사 들어갔다. 건축 신고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 끝났다.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는다.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그래서 이 사용승인을 보겠는데요. 그 가로 1번 사용승인 대상 읽어보시고 2번 보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 받은 후부터 며칠 내에 검사에서 합격하면 사용승인서 내주냐? 7일. 이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죠.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시고 가로 3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아까 7일 내 검사에서 합격하면 내주라고 그랬죠. 근데 안 내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바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니은,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밑에 줄, 그 기준의 작업 환경으로서 기간을 정해서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해줬다. 그때는 정식적으로 사용 승인을 못 받았지만 바로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537쪽을 보면은 임시 사용 승인이 나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3번에 니은만 딱 받으세요. 니은을 보면 임시 사용 승인가는 몇 년 이내로 하냐? 2년 받으시고,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바위를 뜨는 공사, 바위 암자거든요. 바위를 뜨는 공사 기간이 길 수밖에 없죠. 대형 건축물 기간이 길 수밖에 없죠. 그런 거는 그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원칙은 2년이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쭉 다음에 534표 나옵니다. 공개 공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공개 공지. 544페이지 공개 공지 체크해요. 이 공개 공지가 뭐냐면은, 공개는 우리 공중 시민들한테 개방했다. 이게 공개예요. 공지가 뭐냐면 건축물이 없는 빈터를 말합니다. 빌공짜거든요. 여러분이 큰 터미널 앞에 가서 쉬는 경우가 있죠. 가서 보면 벤치도 있고 뭐 조경에서 화단도 만들어놓고, 이런 게 바로 이 건축물에 따라 제공되어 있는 공개공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개공지는 우리 시민들의 쉼터예요. 공개공지의 공개공간, 우리 시민의 쉼터. 자, 이 건축물을 크게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그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에다가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좀 만들어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놓으면 너에게도 인센티브 줘가지고 바로 이 건폐 용적률 이런 것들 좀 높이를 완화해서 크게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서로 적어갖고 있습니다. 이걸 공개공지라는데, 이때 여기에서 공개공지에서 알아둘 것은, 그러면 어떠한 용도적이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공개공지를 내놔서 우리 시민의 쉼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해. 확보 대상 용도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공지를 설치해서 내놓으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얼마까지 풀어서 건물을 크게 지도록 허용하느냐, 뭣값을 풀어주냐, 바로 1.2배까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하고 높이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해서 혜택을 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죠. 544페이지 확보 대상지에 나와있죠. 1번에 확보 대상지에다 줄 것이고, 박스 1번 있죠. 대상지 고려 하살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암기하는 것이 시험공입니다. 그래, 그걸 확보 대상지, 확보 대상지역을 좀 머리에 떠들어 노래하셔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모든 상업지역, 이 정도는 좀 머리에 떠들도록 노래하셔야 돼요. 모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 네 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런 상업적을 모든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업적은 다 확보 대상지역이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모든 사업적 꼭 암기해야 돼요.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사업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확보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확보 대상 건축물, 이런 용도적에 따라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공영을 설치해서 내놨느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그에 해당합니다. 다중의 건축물. 거기 보면 문화미 집회설, 판매설, 판매설 중 농수산물 유통수는 위험하니까 설치를 바로 제해시켜줍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큰 성당 같은 그런 사찰 같은 종교시설, 큰 빌딩 같은 업무시설이, 그리고 터미널 이런 것들을 바로 공항 이런 것들이 운수시설이죠. 이런 것, 그리고 큰 호텔 같은 거, 이런 것들 숙박시설이라고 그래. 이런 데는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받으시고요. 그때 큰 것은 바닥 면적의 5천여부터 이상을 말하죠. 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1번이 중요하네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얼마를 내놔야 되냐? 확보 면적. 대지 면적에 얼마를 내놓으면 되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 공경절 때 공짜가 뭐까지 보여요? 10까지 보이죠? 그래서 10을 암기해야 돼요. 공짜가 보니까 10인데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이하 이렇게 넘을 필요 없어요. 대지 면적에 100분의 10, 10% 이하. 구체 면적은 조례를 정합니다. 이 수치를 암기하는 시험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설치할 때는 조경도 내놔도 되고 어찌고저찌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도 모셔서 그 가로 3번, 1번이 중요하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서 내놓으면 바로 건축물 건축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건폐율 용률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을 해줄 수 있는데 박스 안에 용적률하고 높이만 얼마 완화해주냐? 1.2배. 이 수치가 엄청 중요. 네. 그래, 이 완화 정도, 그 용도지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1.2까지 완화해준다. 이 수치 암기예요. 건폐율은 완화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건축물을 만들 때, 야, 이렇게 공경률을 내는 건축적에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제한한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 적용을 해주도록 하자. 그래, 위임받았던 대통령이 시행령 만들 때는 건폐율 완화를 안 해줬어요. 용적률하고 높이만 1.2까지 완화해주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로 4번에 3번만 좀 받으세요. 3번. 2번하고. 이 공공지를 설치 적용했던 건축주는 공공지를 활용해서 연중 60일 동안, 60일 이내 기간 동안 거기 와서 판촉행사, 문화행사 해도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때 바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선 허용합니다. 자,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시면은 자, 뒤에 이행 강제금 602페이지. 이행 강제금이 출제가 유력시 되니까 이번 코스에서 좀 집중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이행 강제금 보면 건축법을 위반했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할 때 위반했다. 그러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바로 형사처벌로서 뭐 징역 갈 수도 있고요. 벌금 당할 수도 있고요. 벌금 부과. 때로는 경하면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어요. 이런 징역, 벌금, 과태료는 위반된 행위가 한 번 있으면 한 번만 응징을 가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일사부재 원칙이라 하는데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조용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야, 반복해서 때려버리자라는 게 있어요. 위반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한 자, 위반된 상태를 똑바로 원상 복귀해라라고 시험을 내는데
그 명령을 이해하자면 그 명령이 이행될까지 아까 벌금, 징역, 과태료 이것과는 별도로 바로 돈을 내게 해서 압박하자. 그래서 건축법의 실효성 확보하자 해서 두고 있는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이런 이행강제금은 설령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위반건축물로서 탄생시켜서 바로 걸려가지고 뭐 형사처벌로서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별도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 이행강제금 누구한테 부과하냐?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1차적으로 위반된 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기관청에서 그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자면 그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서 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한다. 이렇게. 자, 그 내용을 가로 1번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1번의 내용에서 다섯째 줄 중에요. 위반 건축물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 부과 횟수가 나오는데요. 넘어가 봐요. 키포인트가 604페 나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3번이 보일 겁니다. 그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1년에 몇 해 내 보면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그 시정명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했다. 반복해서 이행 강제 부과할 수 있는가? 1년에 2회 내 보면서 중에. 그리고 4번,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을 이행해버렸다.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거기다 줄 거예요.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중지합니다. 부과를. 근데 줄 거예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봐주지 말고 끝까지 증서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받으세요. 아주 중요하네요. 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좀 마무리 짓고요. 주택법을 좀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의 내용은 심화과정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608페 보면 주택법이 나와 있죠. 이 주택법은 7문제 나옵니다. 내용이 좀 적어요.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이 주택법 7문제 하면 5문제 이상 맞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확 따놔야 본 시험에서 바로 쉽게 공법 통과해서 합격점을 손을 쥘 수 있거든요. 자,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요. 먼저 이 주택법, 뭐 적용 대상 물건은 주택입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단독주택하고요,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이 단독주택은 다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우택. 우리가 지금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때 단독주택 네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공부했죠.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에다가 4번에서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 건축법은 단독주택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택법은
세 개밖에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은 주택보로 넘으면 주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택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데 건축법에서 공동택은 4개 있었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라옵니다. 아파트, 열대, 다세대. 근데 뭐가 더 있었던 것인가요? 기숙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 8가지 하고, 건축법상,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 6가지는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구분하고요. 단독은 3개, 공동은 3개. 기숙사는 여기 안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이 주택법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만들었다, 이걸 만들지 정했다 이거죠. 재정 목적이라는데, 이 주택법은 이런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집 없는 국민들을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주거수준을 향상 이바지하자.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을 기하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할 때 이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되겠는데, 이 기숙사는 국민들한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죠. 이것은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원을 통해서 잠을 자고는, 잠을 자도록 하는 그런 주택이 불러야지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해서 주택으로 활용하게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에요. 이 공간은 공무원에게 주는 관사입니다. 우리 국민한테 공급할 게 아니죠. 그래서 단독주택에 들어오지 않아.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공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기숙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법상 이렇게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두 채 건설 공급해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주택법상 이 주택을 건설 공부할 때요, 단독택은 30호 이상으로 한 집 두 집을 호란 맞습니다. 단독택은 하나 둘 셋 이걸 우리는 한 동 두 동 이렇게 하는데, 이 한 집 두 집을 호란 맞습니다. 단독택. 근데 공동택은 한 집 두 집 이렇게 되죠. 구분소권이 그 하나 인정되면 한 집 이렇게 하죠. 그래, 이때 한 집 두 집을 여기는 주택법에서는 세대라 맞아요. 공동택에 대해서는 한 세대 두 세대. 그래, 주택법상 이 단독택을 30호 이상으로, 공동택을 30세대 이상으로 대규모 건설해서 공급을 할 때 특별히 좀 적용하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 주택법이에요. 그래, 주택법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건설권입니다. 그래서 30호 미만, 30세 미만은 건축법에 따라 그냥 건축에서 공부하고 자기들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법 하면 규모가 크다. 단독택은 30호 이상, 공동택은 30세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하고 공급할 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이다. 이렇게 알아셔야 돼요. 주택법 하면 몇 호냐? 30호, 30세 이상. 이런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을 공급하고자 할 때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대지라 하겠죠. 대지. 대지 조성사업할 때도 그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주택법에 따라 지나냐? 1만 정도 이상.
자, 이런 사업을 한다. 대지 조성 사업을 한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자들을 사업주체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한 자들을 건축주라고 했죠. 건축주. 근데 주택법에서는 건축주란 말 안 쓰고요. 사업주체라고 해서. 이 사업주체가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관청에게 이 건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해요. 그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라고 해요. 이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가겠죠.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뭐 시도사, 대도시장, 뭐 특강, 특특시장수 이네들도 있고요. 국장도 있어요. 아무튼 이네들한테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들어가면 이네들 60이면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오케이 해서 만약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해줬다 합시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규모가 크죠. 주택법은. 그래서 야 사업계획 승인 고시 떨어지면 5년에 시작해라.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제기. 취소 안 당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짱짱짱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을 했다. 뭐 대지 조성 사업 했다. 끝났다 합시다. 그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이거 사용합시다라고 검사 받아요. 그걸 사용검사라는데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사용검사권자가 또 있겠죠? 관할 시장수 구청장한테 가서 사용검사 신청 받아요. 때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았던 친구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장한테 받아가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 신청해서 받아가는데요. 사용검사 신청에 들어가면 15월이면 답이 나가요. 규모가 크니까 15월. 그래서 사용검사 떨어졌다. 뭐 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던 사용검사를 받았던 사용검사 떨어지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근데 건축법은 어땠던가요? 이런 건축법상 적용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들을 건축주라 했죠. 이 건축주는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건축가 받는다든가 건축 신고대상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래 건축법은 건축가 받아라. 신고할 것은 건축 신고하면 된다. 협의 대상 건축 협의하면 된다. 이것은 국가가 지자체가 할 때 적용하여. 그래, 이 허가권자가 있었다. 건축 허가권자. 여기도 건축 신고 수리권자가 있었죠. 그 관청에서 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만약 내렸다. 건축을 내렸다. 건축 신고 수리해서 건축 신고증 줬다. 신고증 줬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아까 전 시간에 했죠. 건축가는 2년, 또 공장은 3년에 들어가라. 공사, 신고는 1년. 안 되면 건축가를 실수해버려라. 신고는 신고 이렇게 없어진다. 이런 거 했죠.
자, 만약 그 기간 내 공사 착수해서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하고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 신고하고 나서 공사를 했어요. 건축상 건축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거는 뭘 봤습니까? 사용검사라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은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한테 한다 그랬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 받아가지고요. 여기는 며칠에 검사합니까? 7일에. 검사에 합격했어요. 사용해라 라고 사용 승인서 교부 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용어들이 좀 다르죠. 건축법은 건축하려면 이런 걸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협의. 근데 주택법은 바로 이런 걸 받는 게 아니고 용어가 바뀌죠. 사용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사용, 네, 미안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사업계획 승인. 누가? 사업 주체.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면은 뭐 받아라. 여기는 사용검사 받아라. 이렇게. 사용검사. 용어들을 좀 잘 구분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할 때 개발행 허가. 개발의 허가를 받아갔다. 받아가지고 공사 끝났다. 그 끝나면 여기는 뭐 받아갑니까? 중검사 받아라 그랬죠. 용어들이 다 다르죠? 자, 그래 건축법하고 주택법, 국토개법 이런 용어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교재를 보면서 시험에 나올 것 좀 체크해 보겠는데 608페이지 주택법상 사용하는 용어의 뜻 있죠? 용어의 뜻은 중요표.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 먼저 1번 주택의 뜻부터 한번 봅시다. 주택이 뭐냐 하면 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만다. 그 부속토지 그다 중요표. 이렇게 주택인 건축물에는 밑바닥에 부속된 토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속된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게 제외된다.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독, 공동. 오른쪽 넘으셔서 심화. 주택법상 단독 주택은 종류가 몇 개 있다? 세 개 꼭 받으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또 심화. 주택법상 공동주택 종류가 세 개 있다? 뭐냐? 바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꼭 받으시고. 중요표 심화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 아니지만 준주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주택은 아니지만 준주택. 자, 그것도 3번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택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도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박스 안에 주원 주택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는 뭐냐? 다중생활시설 하나, 기숙사 둘, 노인 복지주택 셋, 오피스텔 넷.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야 주원 주택 말해봐. 그러면 다, 기, 노, 오 이렇게 합니다.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다기노 암기. 자, 그다음에 4번. 민영 주택하고 국민 주택을 묶어서 비교. 이게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나옵니다. 민영 주택이라 할 때 주자가 있는데 옆에 택자가 빠졌네요. 택자를 좀 넣으세요. 민영 주택이란 이렇게. 민영 주택이란 그래. 민영 주택 여기다 택자.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취한 주택이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 다 민주택이에요. 간단하죠.
국민주택이 뭐냐? 이것을 알면 이것을 뺀 나머지가 다 민주주택이란 말이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국민주택이 아닌주택이면 다 민주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해요.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해당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 한다. 그 뜻이에요. 국민주택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래, 니은을 먼저 보겠어요. 니은을. 니은을 먼저 보겠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주거 전용면적이 1호당,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로 건너뜨서 말한다. 이렇게 되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한 도시가 아닌 읍 또는 면의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국민주택 규모 뜻이에요. 그래, 이제 국민주택을 다시 한번 보면, 국민주택 뭐냐? 박스 안에 1번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공사, 또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 주택. 두 번째,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나 개발한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국민주택, 이것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에게만 공급합니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에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에게만 공급합니다. 국민주택 뭐냐 그러면, 자, 이것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한다 이거죠. 또 이거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한다. 자, 국가가 건설했다, 지자체가 건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공사가 다 공적 주체죠. 이렇게 건설했어요. 가서 보니까 소유권이 하나다, 단독대. 가서 보니까 공동체 만들었다, 공동체. 그러면 이것이 국민주택이냐? 아니에요. 이 요건까지 충족해야 돼. 이 주택의 1호당, 1세대당,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든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뜻이 뭐냐?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바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수도권에서 만들어졌다. 수도권에서 만들었다면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야 돼. 주거 전용면적이 이하. 비수도권 중 도시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85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그거예요. 수도권도 아니고 필수권 중 도시가 아닌데 읍면적이 있다. 여기는 땅값 싸죠. 여기는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곰택이 된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봉사가 건설한 주택이 있는데 단독으로 만들었던, 공동으로 만들었던 그 1호 1세대당 주거 전면적이 얼마 해야 되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된다.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수도권과 비수도권용 도시역은 주거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고 비수도권용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 재정이라 하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택, 도시, 기금이 있어요.
이러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계란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을 국민주택을 합니다. 자,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610페이지 동그라미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게 요즘에 뜨고 있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요즘에 뜨고 있죠. 자, 그거 하나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서 받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이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데 이걸 분양하는 사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자가 토지는 그대로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 분양받아간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어서 팝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분양받아간 사람들은 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를 하는 게 되죠. 이 땅을 사업자가 빌려준 거예요. 이 주택만 분양하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가가 좀 낮겠죠. 싸게 받아가죠. 자, 그런 취지에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특을 바로 건설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 이건 통과하고 오른쪽도 보면 도시형 생활택이 나오는데요. 도시형 생활택에서 바로 뜻을 좀 봐두세요. 도시형 생활택은 뜻이 300세대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도시에 건설해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을 꿔놨어요. 30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된다. 도시에 건설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도시형 생활택이 되는데 이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줍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줘요. 이 도시형 생활택은 종류가 세 가지로 만들어져요. 1. 소형 하나. 넘어가서 보면 2. 단정 연립택. 3. 단정 다주택.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 소형 주택이 시험에 나오니까 소형 주택을 중요해가지고 좀 받으세요. 소형이라는 것은 주거 전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하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형,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전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욕실 및 보일러를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고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욕실 및 보일러를 제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실, 이때 침실은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밖으로 구성할 수 있다. 침실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소형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때는 지하층에는 절대 세대에 설치하지 않도록 기재받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다섯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12페이지 보시면 부대에서 나와있죠. 복리에서 나와있죠.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해 두십시오. 이 주택 단위를 조성해서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주체에게는요. 주택만 건설 분양할 게 아니고 주택에 딸린 부대설과 그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리에서를 구비해서 제공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 그때 부대에서 뭐냐? 복리세 뭐냐?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하실까? 먼저 부대설,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장의 도로, 방범설비, 대피설, 이번에 건축설비. 이 정도는 좀 받으십시오. 이 정도는.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게 4번. 저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는 공간 시설, 이것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복리시설 있죠?
복례시설은 입조자 등이 바로 이용함에 의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 어린 노트 하나 받으시고 유치원,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이 정도는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넘어가셔서 그 밑에 주택단지 나와 있죠? 주택단지. 이 주택단지가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 분야에서 나갈 때 하나의 주택단지를 하나의 대로 인정받아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서 집을 줘서 분야에서 팔아먹고 있거든요. 이때 하나의 주택단지가 뭐냐? 어떨 때는 이걸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해버리냐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주택단지 뜻이 나오는데요.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그 부대설 봉수를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된 일단을 말하는데 다만 다음호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줄 거예요. 다음호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을 본다. 이게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중요표. 어떤 시설로 분리되면 어떤 시설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각각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이다.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이다. 이렇게 각각 주택으로 취급하지 이걸 합해서 하나의 주택단을 인정을 못 받느냐 이거죠. 이쪽에 입주민이 이쪽으로 건너가다가 보면 사고 터질 수 있는 것들, 이쪽에 있는 주민이 이렇게 넘어오다가 사고 터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있으면 바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해 주겠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나의 주택단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 여기에 어떤 시설 설치되어 있으면 그러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일반 도로면 이것은 일반 도로라면 폭 20m 이상. 도시계획 A 정도라면 8m 이상. 이게 중요해. 그걸 꼭 봐주세요.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 A 정도로는 폭 8m. 이 수치가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그 수치를 꼭 암기할 거. 암기할 때요. 일반 도로 할 때 1에 따라 맞춰봐요. 1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죠. 그래서 20m 이상. 일반 도로 할 때 1, 20m 이상. 그 다음에 도시계획 A 정도로 할 때 애정에 따라 맞춰요. 애정. 애정을 그냥 애정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려요. 암기할 때. 애정. 그래 이렇게 애정을 느끼면 팔로 안아주죠. 친구 안에도. 애정을 느꼈다 그러면 팔로 안아주니까 8m 이상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사업 주체,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가지고 여기다가 600세대 이상을 한 번에 건설해서 공부하려고 한다. 근데 요즘같이 주택인가 안 좋으면 잘못하면 몽땅 건설 한꺼번에 분양하게 되면 미분양이 속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업장이 여기서 묶여가지고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야, 그 단지에 들어갈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라면 한 번에 건설 분양하지 말고 공구를 나눠서 공구별로 바로 착공 신고하고 사용 검사를 별도로 진행해도 된다라고 법에서 허용합니다. 한 번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승인을 받고 공사 들어갈 때는 따로따로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라고 허용한데 그걸 공급별 사업이라고 합니다. 공급별 사업. 이 공급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그 단지에 들어갈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허용하냐? 600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이거 암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고한 폭은 몇 미터 이상 떼야 되냐? 6미터 이상 떼야 되고요. 그리고 각가구 공고마다 최소한도 300세대 이상은 배치해서 건설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 아까 조금 전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고시 받았다 그러면 5년에 공사 들어가라 연장 1년 받아갈 수도 있다.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실수할 수 그랬죠? 이때 이렇게 공급별로 들어가더라고 승인 고시 받으면 최초 공고는 5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당화 사였으면 1년 연장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당합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공고는요,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 신고로부터 이 공고니까요, 2년에 들어가면 돼요, 2년. 2년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냐? 사업계획 승인 취소 못 합니다. 왜 취소해버리면 1공고 거 완성된 것까지 다 불법 건축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2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취소 못 해요. 그리고 이 공고는 공사 착수하는데 연장하지 못합니다. 자, 거기에서 알아둘 것은 동그란 2번 중요표 600세 이상일 때 공고별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 공고할 수 있다. 3번 중요표 3번에서 니은 공고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으로 능가 300세 이상 이 정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법은 2번 가정에서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심화 가정에서 좀 파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 과정을 마무리 시키고요.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 3월달, 4월달에 이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을 좀 파드릴 테니까 그때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기본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좀 자세히 했습니다. 도시 및 주관정비도 자세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먼저 좀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월과 4월에는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을 좀 집중 정리해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